주신 재물 귀하고 존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난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속에 은혜를 줘버리고 모든 맘밖에로 다가가며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옷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만국에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바리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늘에 바늘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마음의 마른 땅에 반디를 내리시네 성령의 반디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방금 내 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반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종목이 구속하니 발급한 내 신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바로 내 마른 땅에 한길 내리시듯 성령의 한길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마음 될 수 있어오랴 오늘의 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문 내 마른 땅 강의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의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Okay.
그의 통과해요. 그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포교했어. 주의 모양 나를 막아다 내게 찬성 주기 찬돌다 그리워. 주의 보혈 주의 피 기도호 주의 Thank you.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일이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전합니다. 현대인들은 방향 감각이 없이 내일에 대한 어떤 목표나 어떤 이정표와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기구한 운명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절한 밑바닥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오늘 한 사건을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이 여리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음같이 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 왜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을까요?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상을 받다, 또 다른 의미는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메오의 고대 역사의 문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여리고 지역에서 당시에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고대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에 와서 이 가정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이며 거지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방황의 시대입니다. 때때로는 정처 없이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이들이 인생에 흘러가는 이런 현대인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한치 앞을 우리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당장 몇 초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는 놀라운 인생 역전이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진 가장 충격적인 한 소리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고난도 모든 환난도 그리고 눈을 뜨지 못했던 이 거지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난무합니다. 온갖 철학적인 소리, 윤리적인 소리, 도덕적인 소리, 이 세상은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나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역전된 이 바디메오에 보여준 우리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역전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늘 예수부터 이야기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겐 절호의 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인생을 방황하던 우리들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정표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반드시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해서
오늘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뜬 것 같이 오늘 거짓 생활을 청산하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마다 오늘날 십자가 소리가 예수 소리가 난무하는 바로 축복받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건에서 단순하게 예수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뜨지 못하지만 그가 부르짖는 이 소리 속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구세주이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인생에서 다시는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 생활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같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서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이 시간에 눈 떠는 그 순간에 오늘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때 이 사람들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은 소리를 더 이상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회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늘 이 사람은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성경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내게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오늘날 말한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 생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하는 말이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떠나는 사람인데 따라가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방해를 할 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못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예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반드시 교회 생활에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버리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예수부터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 보러 나오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까? 만약에 사람 보고 나왔다면 당신은 구경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앞에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뒤에서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서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엘리사처럼 오직 엘리야만 따라가듯이
오늘 이 바디메오가 사람 말을 듣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지릅니다. 이 소리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출애굽기 22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가정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미 응답받습니다.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었나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길이 열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이 민족은 길이 열려집니다. 세계 속에 수많은 곳에 길이 열려지며 내 삶 속에도 낙심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길이 막혀있다고 말할 때 이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홍해바다에서 길 만들어주시면서 여기에 길만 단순히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바로 군대는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문제는 다 막아버리고 내게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다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길은 열려집니다. 자녀를 내가 전진적으로 사랑한다면 믿음의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면 내 눈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디메오가 무슨 인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 눈 떠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이 현장에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분이 누구신가요? 구약에 나타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가난한 것이 나는 운명이야. 우리 가정에서는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성경은 그 말씀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국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질의 풍량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있습니다. 이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장을 위하여, 직장을 위해서, 항상 그리고 내 설아에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의 하나님이 이 아이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죄를 짓는 이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가난에서 부유로, 오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추적합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따라서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환경에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몸이 육신적으로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십니다. 지금 가정에 내 자녀가 아니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지금 기억나는 분이 누구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환경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병들었나이다. 이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건강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서, 오늘 내 가정을 향하여,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병들었던 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게 하세요.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게 하세요.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고쳐주소서. 다시 강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내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시 강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근심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세요.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심 중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소리를 건져줄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더 강하게 하세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에게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마다 이 밤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던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이사야 42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아이가 출산할 때 출산한 산모의 심정 살이 찢어집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없이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 마음의 짓누르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낸다면 반드시 하나님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우가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성경 강좌입니다.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머물러 섰을까요? 주님의 발을, 주님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시선을 고정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부르짖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은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밤에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바디메오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짖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말씀하실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려버렸습니다. 이 겉옷이 어떤 것인가요? 누더기 옷입니다. 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오물이 잔뜩 묻어 있을 것입니다. 거지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지금까지 누더기 같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내버리며 따라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씀하고 앉아있다는 말씀을 대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길가에 앉아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길가에서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전부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 곳도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는 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지금까지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뛰었습니다. 오늘 주저앉은 인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는 신앙 되세요. 내가 그동안 주저앉았던 하나님의 신앙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일어납니다. 사업장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같이 바디메오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바디메오 사건에서 마지막 결론이 어떤 구절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적시 이 사람 눈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여 내 몸이 고통스러운 몸이 육신의 병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여 내 가정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 아멘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소원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지금 물으시는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 소원이 하나 있는 것은, 주여 이 민족이 38선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서 믿음을 주신다면,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거기 하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훌륭한 정치 가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 경제 전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민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된다면 반드시 이 민족 부흥됩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역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전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절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기도하면 크게 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엘리야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 열고 비를 주시고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가공할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그런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까요?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열고 닫습니까? 성경은 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 닫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아주시는 이 권세 능력을 주세요. 성경은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2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몸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일정한 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터과 비밀하는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셔서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십시오. 이 시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가 되세요. 단 한 가지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그분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밤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르짖는 기도마다 항상 하나님이 들으셔서 범사가 형통한 2016년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